아니었어. 이게 패키지.jp 이름이 근데 사실 딱 의미 없어. 근데 뭐 그냥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 그냥 알려주는 거야. 난 여기다가 npm id 이렇게 하면은 줄 것 같아. 프리픽서 이게 사용할 때 필요한 이렇게 하면은 있네 있네. 아, 그때만 스트림이네. 말이에요. 네이버 트리 거예요.
끝나 봐. 그러면은 이지 와이드 까봐라. 하, 여기 보면 여기까지 내가 CDN으로 썼을 거야. 근데 이제 그렇지. 저 안 되지? 이걸 아 이거 못 산다? 아 왜 하필이면 이제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하라고? 이랬다. 누구지 마. 자, 테마 익스텐 커졌어. 대답자. 자, 그 다음에 다시 가봐서 이제 핀들 다 없대. 그러면 좀 CSS 있잖아. 여기 안에 있는 것도 헤어 빼서 들어간다. 여기가 들어가긴 했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 괜찮네. 여기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이 많이 살아있네. 이거 살아있네. 뭐가 안 되는 거야? 이 UI 다 가져갔고. 필드는 뭐냐 이거? 필드가 전반적으로 봐라. 아, 그러니까 npm install. 필드 CSS로 따고 있어. 동명의 다른 가져온 거지. 그치, 이거지. 이거 아니야. 이것도 내가 세팅 바꿔봐. 시작 알려줘. 아이엔에서 맞지? 네.
치워. 그러면 힘들지? 테마가 좀 있다. 빼볼까? 아무도 없애고. EGY 없어서 아무도 없애고. 일단은 서치가 필요 없잖아. 모바일 탑바 이거 필요 없고, 모바일 사이드 필요 없고, 탑바에 들어가는 색깔이 있었을 거야? 그렇겠지? 그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색깔은? 그냥 그거? 색깔을 내가 능적이 딱히 없나?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야, 지금? 픽셀도 안 되네, 지금. 다 안 먹힌 것 같아. 계속 그거 안 먹는다고? 있는데. 픽셀이잖아. 네? 근데 픽셀들 안 나온다는 거지. 어디에? 없어. 픽셀들. 없네. 그러면 여기 말고 또 있다는 거야. 설치에서, 메인에서, 웹앱에서, 맞죠? 네. 웹 AI에서 등 맞는데 아무리 봐도 JSP, JSP 애플이 있었잖아. 그러네. 혼자 묻힌 거겠지? 그런 거 아닐까? 아니네? 혼자 하나 있네? 해제가 두 개냐 이거? 보면 되지 뭐. 혼자 패밀리는 묻혔어. 묻혔다. 그러면 방법 있지. 폰트를 나중에 하는 거. 네. 그냥 훨씬 더 좋은 폰트 찾아야죠. 최고야. 진짜 좋아.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잠깐만. 그렇게 해야 이겨. 여기까지 여러분은 사이트가 퀄리티 확 살려. 그래도 지네? 진 거야 이게? 아직도 그때 마스터 있니? 저 안 지워. 이거 컨디션 체스했어. 못해 마스터 이거 없었네? 야야야 글자가 더 깔끔하네. 그치? 줄이 너무 딱 붙어있다. 지금 여기 글자 글자 하나 이쪽에 좀 내리는 거죠. 내가 이제 요걸 하려고 한 게 아니야. 뭘 하려고 했냐면 이지와 이거 여기 있어. 힘피 여기 보면은 이지와 이거 기타 들어가. 여기 SRC 들어가. 그다음에 테마 들어가. 네. 펌프 들어가. 아, 인덱스가 아니라 테마가 아니야. 테마가 어디 갔지? 여기 다 들어있긴 할 텐데. 영어 테마. 여기 있다. 고르는 건가? 해볼까? 우리 컵케이크로 해볼까? 범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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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어우, 이거 너무 웃긴다. 에메랄드? 좀 괜찮아.
그지? 사이버펑크 레트로. 럭셔리 엄청 다크다. 안되겠다. 잠깐만, 이것도 내가 잡아가자. 이거 뭐냐면 내가 이걸 하얀색으로 바꿨으면 이것도 글자 그대로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안 바뀌었지. 그건 내가 왜 그러냐면은 이건 내가 하얀색으로 박아서 그런 거야. 여기다 이게 화이트.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테마를 타려면 여기 걸려있는 컬러 색깔을 보면은, 컬러를 보면은 이렇게 돼있단 말이야. 이렇게 요거를 구간해 해서 이제부터 여기 붙이면 안 돼. 여기는 매번 새로 만들어지는 거. 여기 이게 컴플렉스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그러면은 로고에 맞게 옵션이에요. 그니까 이제 사실 드라큘라? 드라큘라는 괜찮나? 찾는 것도 일이 되는데요? 어떻게 되냐? 드라큘라? 네. 어딨어? 그 요것도 요 하얀색도 뭔가 요것도 왜 색깔이 이렇게 나오냐? 이거 타워 바꿀 때마다 이거 계속 바꾸지 않는 거야? 아까로? 요거? 이것도 타게 할까? 색상을 뒤집어야 이거. 그럼 그거 화이트가 들어가 있네? 애매하네. 화이트까지 아무튼 근데 어차피 이거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마이 라이트라는 테마를 새로 만들어. 다크무드랑 마이 라이트, 마이 다크는 필요 없어. 다크 모드? 그럼 다크 한번 가볼까? 가 있는데 그거를 재해석한 마이 라이트입니다. 라이트가 이건데 이제 여기서 뭐가 색깔을 바꾸려면은 하나하나 바꾸지 말고 이제 여기서 가라는 건데 내가 여기서 일단 최신 버전 들어왔는데 팀 쉽게 마이 라이트가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자. 여기까지? 어떻게 되겠어? 이거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색깔이. 요것만 바꾸면 요거면 컨트롤 C 누르고서 다시 한번 해. 그린? 네. 바뀌었지? 네. 파란색. 나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요걸 하면은 요거에 관련된 파생된 것도 다 같이 자연스럽게. 이거 아니면 막 이거에 무슨 버전, 프라임 데이터 다 갖고 있는데 게다가 용량도 갖고 이것도 이제 얘가 쓸 수 있어. 저 이런 그 오토프리픽서도 할 수 있다. 오토프리픽서가 뭐냐면은 이게 브라우저별로 CSS가 하나 다르단 말이야. 근데 원래 표준인 게 있어. 근데 이게 내가 오토프리픽서 붙였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그 어떤 걸 썼어. 그럼 얘가 알아서 각각의 브라우저별로 그 붙였던 버전을 해주는데 보여줄게. 오토프리픽서가 뭔지. 나 앞에서 여기서 자 내가 이거 보여줄게. 오토프리픽서 온라인이라고 있어. 보이니? 이게 뭔지 알겠어? 이렇게 먼저 하는 거 이해봐.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리스라는 게 근데 이게 둘 중에 뭐가 우선이야? 이거 보지. 암튼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만 쓰면 뭐야? IE에서 안 들어가. 이거에서 트리 버전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걸로 직접 써야 되는 거야. 나가서. 근데 오토 프리픽서 붙여주는 거야. 이해되니? 그거에 자동 걸려. 걸려서 여기 들어가. 좋잖아. 근데 저거 색깔 이거 움직임 이거? 네. 검색해서 여기서 보면서 그라데이션 되나? 안지 알겠어. 이렇게 해서 갈지 앞에서 이거 이거 바꿀 때마다 이거 이거 설정 어렸어. 이렇게 너희 바꿔. 그럼 이거는 바꿔. 이건 바꿔야 돼. 이거 이거 당연한 거야. 그렇지? 어쩔 수 없어. 됐어. 이거 뭐 하면? 그다음에 내가 이거를 쉽게 해줄게. 명령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이거 언제 치고 있어 이거를. 마치 CSS를 하면은 알아서 이 명령을 실행. 그러니까 얘를 하나 켜놓고 해야 돼. 얘는 길이 근호에 넣어야 돼. 왜 이걸로 해서